부친의 산소 근처에서 중고생 자녀를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한 아버지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체험학습 간다던 아이들이 등교하지 않자 학교가 실종 신고를 하며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야산 공터에 주차된 1톤 트럭 주변에 출입 금지선이 쳐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고등학생과 중학생 남매가 숨진 채 발견된 곳입니다. 아버지가 주는 수면제가 든 음료를 마셨고 잠든 상태에서 살해됐습니다. 이 근처에서 한 2km나 산 떨어진 그 산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온걸 추적하고 있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아버지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붙잡혔습니다. 자녀들은 학교에 체험학습을 한다고 빠졌는데 지난주 수요일부터 남해와 부산 등을 돌아다녔습니다. 화물칸에는 각종 음식과 물, 캐리어는 물론 인형과 선풍기 등 아이들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단단하고 아이가 성실하고 나무랄 데가 없고 주위의 모든 선생님들도 칭찬을 하는 그런 훌륭한 아이였습니다. 10년 전쯤 이혼하고 아이들을 키워온 아버지는 왜 이런 짓을 벌였는지 아직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는 자녀 살해. 잘못된 인식 탓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가 나왔으니까 내가 거둔다. 예.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어떤 소유의식은 가장 잔혹한 학대고 자녀의 삶을 꺾어버리는 가장 나쁜 살인이라고. JTBC 배승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